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 바로 야생 28일차, 오늘 28일차를 진행하는 날인데요. 와, 오늘 드디어 다른 걸 해볼 겁니다.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라마랑 토끼랑 여러 가지 동물들을 옮기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옮길까 했었고, 두 번째로 저택이라고 하는 그 마인크래프트 맨션을 우드 맨션을 가보고 싶었고, 세 번째로 슬슬 용을 잡을까 아니면 네 번째로 위더를 잡을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 제가 아직 실험은 안 해봤는데, 일부러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엔더월드에 간 다음에 드래곤을 잡지 않고, 드래곤을 안 잡고 그냥 건날개랑 뭐 셜커 상자랑 그런 것만 훔쳐서 나올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준비 단계고, 다음 차에는 훔쳐오는 과정을 좀 해볼 예정인데, 그래서 제 목표는 3번 엔더월드에 갈 겁니다. 대신에 용은 안 잡고 템만 훔쳐올 예정이고요.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엔더월드에 갈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엔더월드에 가려면 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엔더의 구슬이겠죠. 엔더 진주랑, 그리고 그거 어디 갔지? 블레즈 막대가 안 보인다. 블레즈 막대가, 아, 몬터 칸에 있겠다. 좋겠는데. 오케이. 이거를 챙겨 가지고 이걸로 이제 눈을 만들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면 그냥 훔쳐 올 수가 없습니다. 훔쳐 오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마크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크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요. 말을 태고 당기고 뭐 하잖아? 근데 말 타고 당기려면 플레이어가 직접 움직여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운전도 가능해. 그냥 타고만 있기만 하면 되는 마크 자동차가 있어. 그래서 그 자동차가 있어야만 제가 생각하는 그 용을 피해서 템을 훔쳐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하는 단계인 만큼 엔더 그 진주를 모아서 그 거기 엔더 유적으로 가놓고,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자동차를 소개시켜 드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피스톤, 그리고 슬라임볼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슬라임볼이 지금 확인해보니까 60개 정도 있더라고.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120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임볼을 조금 얻으러 갈 예정입니다. 슬라임볼을 먼저 얻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상자를 할 때가 제일 먼저 좀 편하게 하려면 엔더 상자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흑요석을 미리 꺼내놨거든요. 엔더 상자로 준비를 할게요. 자, 이따가 엔더맨 잡을 것도 미리 싹 다 준비해놨거든요. 약간 투시 물약이나 뭐 힘포션이나 이런 거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따 잡을 때는 더 쉽게 잡을 겁니다. 일단 늘 가던 늪 쪽으로 가죠. 안 돼! 아침이 온다! 안 돼! 제발! 너가 나한테 다 줘야 돼! 아니 어떻게 이거밖에 못 구했어! 자, 제발. 애들 너네 숫자 많잖아? 너네가 다 주기만 하면 가능하다. 제발. 오, 지금 56개 대박! 와! 얘 잡으니까 끝났다. 오케이, 62개면 충분합니다. 와! 아, 나 못 구하는 줄 알고 아침 돼가지고 30대 정도 부족하길래 달랑 30개 때문에 지금 하루 하는데 30개 구했거든요? 한 번 더 기다려서 30개 구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대박이네, 다 구했네? 운이 좋았구만. 한 마리 잡으니까 다 구했어요. 안녕? 필요 없긴 한데 그냥 잡아줄게. 자, 이렇게 아예 안 뜰 때가 있다 보니까 못 구했었는데 구했네요. 팔 하나 버리고 가져갑시다. 아싸, 집으로 일단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서 자동차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더 상자까지 정리를 끝냈고, 황금사관 넣어놔야겠다. 황금사관은 그래서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황금사관 넣어놓고요. 자, 일단 자동차를 만들 재료가 피스톤이 필요하고요. 피스톤이 아마 철이랑 돌이랑 있으면 되지 않나? 돌을 챙겨볼까? 철이랑 돌이랑 나무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끈끈이 피스톤 하나랑 그냥 피스톤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만들어보자. 하나, 그리고 둘, 셋 하고요. 여기다가 끈끈이 이렇게 묻히는 거지. 오케이, 이거는 준비가 됐고. 그리고 슬라임 블록도 13개 정도 필요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약간 꾸미는 식 때문에 슬라임 블럭이 많이 필요한 거고, 사실 필요한 거는
여기 슬라임 블록 한 네, 두 개인가? 네 개인가밖에 안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꾸밀라고 많이 필요한 건데, 일단은 그 꾸미지 않아도 필요한 레드스톤이 필요해서, 레드스톤이랑 그리고 꾸밀 때 필요한 석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내려가서 조금만 캐오겠습니다. 야생이 정말 이 잠깐 이 순간을 캐는 게 약간 귀찮긴 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야생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좀 귀찮긴 해도 해야죠. 나름 우리 집이 평지라 저는 우리 집에서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여기다 두 마리 있다. 두 마리 약탈검이니까. 자, 힘투, 힘투의 약탈검. 한 방은 일단 아니네요. 그래도 해방쯤. 오케이. 오, 몇 개 떨어지는 거야? 지금 다섯 개 떨어진 거 같은데. 내가 상자, 아우 시끄러. 아우 씨, 엔더맨은 왜 잡고 나서 멀어진 다음에도 이렇게 시끄럽죠? 어우 시끄러. 이 주민 설마 우리 집에 있던 주민 아니지? 어, 왜 좀비 마을 주민이 여기 돌아다니지? 우리 집에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겠지? 이 불안한 느낌 뭐죠? 설마요? 우리 집 주민들이 이상해질 리가 없는데? 아무튼간에 자, 엔더맨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힘투 포션이니까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제가 좀 자신감이 넘쳐. 사실 나 드래곤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드래곤을 일찍 잡으면 좀 아쉬우니까 남겨두는 거죠. 안녕 친구야. 아, 하나밖에 안 준 것 같은데? 아니야, 두 개 줬다, 두 개 줬다. 아니, 힘포션 힘투로 일부러 강하게 잡으려고 힘투로 준비했는데 엔더맨이 너무 안 나와서 힘투포션 겁나 빨리 달아요. 순식간이야, 다른 거. 아, 뭐야! 힘투 끝났는데 두 마리 더 있어, 여기. 아, 이거 뭐야! 뭔 일이야! 자, 힘투가 없다면 몇 대일까? 와, 다섯 대? 오씨, 잠깐만, 위험하다. 쟤만 잡으면 돼, 쟤만 잡으면 돼. 크리티컬 한 대 띄우고. 아, 저 스켈레톤 맞이. 오, 위험. 하나 먹어주고요. 무빙. 오케이. 아홉 개면 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개수가 되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갈게요. 어차피 야간 토시랑 신속도 끝나가는 걸로 보아서 곧 있으면 아침일 거라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해야지. 아, 이거 자동차 원래 시작하자마자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슬라임 블록이 거의 없어가지고 조금 걸렸어요. 마침 진주가 12개가 있더라고요. 12개 정도면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으면 그 바로 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 드러, 포탈까지 열 수 있는 개수인데 안 깨져야겠죠. 일단 안 깨지는 게 중요하긴 하니까 던져봅시다. 어디 쪽일까? 난 가능한 한 이쪽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쪽은 전부 물이라서 이쪽이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쪽? 이 앞뒤는 좀 별로일 것 같아요. 가보자. 뒤네요. 우리 집 쪽, 우리 집에 들어간 것 같은데? 깨졌어! 첫 발부터 깨짐. 에반데? 처음부터 깨지면 안 되거든? 처음부터 깨지면 진짜 당황스러운데? 자, 일단 자동차 만들어. 자동차는 좀 높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만들어서 일단 가볼게요. 어이가 없다. 야, 어떻게 바로 깨지냐. 이렇게 잘 깨지지 않는 편인데 나름. 자, 이렇게 막아놓고요. 아까 보니까 집에서 뭐 이쪽으로 꺾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쭉 갔었기 때문에 우리 집 쪽 바로 반대편 이쯤? 이쯤 쪽에서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여기 가위를 하나 가져올 걸 그랬나? 돌이라도 하나 가져올까? 아니야, 근데 자동차를 하게 되면 금방 가기 때문에, 아, 금방이 아니라 앞에 있는 블록도 밀어내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쯤? 여기, 아, 아래에서 시작하자. 아래쪽 그럴 것 같고, 여기 시작하죠. 여기쯤에서 하면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재료는 피스톤 2개, 끈끈한 피스톤 하나, 슬라임 블럭 13개, 그리고 레드스톤 블럭 2개, 석탄 블럭 4개, 그리고 레드스톤 토치 하나, 횃불 하나 있으면 됩니다. 자, 제작 바로 해보죠. 일단 먼저 이거는 지금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 설치한 후에 이렇게 위에다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이건 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슬라임 블럭을 하나 줘요. 그런 후에 여긴가? 잠깐만. 이거다. 이거를 잠깐만, 여기 아래 블럭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잠깐 나무 좀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주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끈끈이랑 피스톤을 둬요. 그리고 이거를 반대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둘이 아이고 둘이 약간 싸운 것처럼 반대로 바꿔주는데, 중요한 게 여기가 끈끈이라는 거. 여기가 끈끈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음은 슬라임 블럭. 이거 지나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걸 짓는 게 위다 보니까. 자, 이렇게 지어주면 됩니다. 사실 이걸로 끝난 거기도 해요. 사실은 여기가 끝난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그 한번 움직여볼까? 바로? 여기다가 이거 부시고, 여기다가 그 레드스톤을 이렇게 두 개를 둔 다음에 여기다가 토치를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면 어? 뭐라? 그리고 부시면 뭐라? 나 뭐 실수했나? 어, 됐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가거든요. 원래 이렇게 하면 가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가는데, 이러면 멋이 없잖아. 이것도 나름 자동차. 이거 약간 자동차라기보다 오토바이? 왜냐면 바퀴가 두 개니까. 바퀴도 없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안 멈춰. 내가 멈추지 않는 이상, 뭐 외부의 자극을 받지 않는 이상 안 멈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동차라고 한 건데, 약간의 랭유발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해서 잘 안 쓰긴 하거든요. 이거를 다시 토치를 붙이면, 야, 멈춰. 오오. 멈추라고. 어, 이렇게 멈추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대로 가면 멋이 없잖아. 이대로 가면 멋이 없잖아. 최소 개수는 피스톤 두 개와 그 끈끈한 피스톤 하나랑 레스톤 두 개랑 레스톤 토치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나름 저는 뭐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 찍는 중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또 멋이 없으니까 영상 찍기 위한 용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던 거거든요. 이거를 붙여주고, 여기다가 슬라임 붙여주고. 자, 멋있게 자동차처럼 만들려고 하거든. 이거를 나무를 좀 더 만들고요. 아, 나무 자꾸 쓰네. 좀 혹시 몰라서 남겨두려고 가져온 나무인데 자꾸 쓰게 되네요. 이렇게 만들고, 아, 멋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끼 하나만 꺼내죠. 도끼가 여기 안에 있는데. 크, 엔더 상자 편해. 근데 이제 더 편한 철거 상자로. 부시기 힘들잖아. 더 편한 철거 상자 구할 겁니다. 여기다가 이것도 부셔야겠네요. 이것도 부시고, 이것도 슬라임 블럭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13개를 굳이 가져온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바퀴, 이 석탄 블럭은 사실 바퀴였어요. 흑요석은 안 되더라고. 흑요석은 안 돼서 석탄 블럭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밤 되네? 밤에 가면 좀 위험한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약간 자동차 같지 않나요? 착, 착 붙여줍니다. 자, 우리 자동차 좀 외관 좀 볼까? 자, 이렇게. 오케이, 좋아. 오, 저기 라이트 같은 느낌도 나고요. 자, 외관 살짝만 봅시다. 우리 이쁘게 꾸몄는데. 이런 식으로. 오, 야, 자동차 같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확실히? 자, 이렇게. 자동차 같은 느낌 확실히 나네. 아, 맞다. 이거 철을 좀 해가지고 나뭇잎을 만들던지 해야겠다. 지금 그 나뭇잎을 캐야겠어. 이쪽이 너무 왔다갔다가 힘들고 해가지고. 다시 섬산으로 그럼 출발하면 되겠죠 이제? 아이고. 아, 이거 나뭇잎 캐서 나뭇잎으로 올라갔어. 이게 좋은 게 블럭을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 파괴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좋더라고. 그냥 갈 수 있더라고요. 자, 작동법이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가자. 오케이. 앞에 있는 블록을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더라고. 그냥 부셔버리더라고. 조금 시끄러운 것 같다. 오케이. 줄여서 앞에 있는 블록을 부셔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편하더라고요. 부시는 거 한번 보여주고 엔더진 좀 확인해보죠. 문제는 내가 이거를 멈추는 법을 몰라요. 이게 멈추는 거를 부시는 방법밖에 모르거든. 그게 사실 문제긴 해. 야, 엔더 진주를 먹어야 되는데, 야, 엔더 진주를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고. 자, 저 앞에 있는 나무들 한번 부서주는 거 확인해 봅시다. 안 멈추는 거. 오, 야, 점프하면 안 돼요. 점프하면 위험해요. 자, 보자, 보자. 지금 슬슬, 앞에 있는 거 없어질 것 같죠? 나뭇잎 같은 거. 자, 자동차로 지나갔을 때, 나뭇잎이라 이런 거 전부 다 없어집니다. 어? 위 때문인가?
원래 없 위를 지나간 적은 사실 없었거든. 옆은 내가 없어진 걸 봤는데, 어? 잠깐만요. 어 이거 이러면 곤란한데요. 저기요? 잠깐만요. 어, 아니 우리 자동차가 일어나니까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 이게 오 슬램 브로크 걸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 어디서 떨어진 거야? 잠깐만. 아니야 난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라고. 우리 아이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이거 탁해. 다시 출발하면 돼. 어렵지 않아. 출발하는 거 어렵지 않아. 자 하나 떼면 출발. 자 저 앞에 건 분명히 어 이 위가 문제인가 보다. 제가 테스트 할 때 이 위가 닿은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어 멈추는 법 알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멈추는 법이 위에 뭔가 닿으면 멈추는 것 같네. 자 한 번만 더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고! 고! 자 이거 여기서 위에 닿는 거 없지? 그럼 그냥 가지 않을까? 오 지금 갔다가 오 잠깐만 내가 내려서 저기요! 뭐 야 자동차야! 이게 위에 뭔가 있으면 안 좋네. 제가 테스트할 때 정말 그 낮은 나무들로 테스트를 했었는데 가뭄비 나무로 하니까 안 좋네요. 자 일단 던져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이거는 이제 엔더월드에서 사용하게 되면 위에 장애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확실히 더 잘 쓰일 거고요. 어? NPC 마을인가 저거? 아 사탕수수구나. 훨씬 잘 쓰일 겁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지만 자 던져보죠. 어? 뒤로 가! 오! 대박! 아 그 또 깨졌어? 아 당연히 안 깨졌다 씨. 이렇게 뒤로 가는 건 여기 근처라는 얘긴데? 자 일단은 가져가도록 하죠. 이거는 이따 또 써야 되니까 내 거거든. 자 어? 하나 없다. 석탄블록. 석탄블록 하나 어디 갔냐? 내 석탄블록 뭐라? 아니 하나 만들죠 뭐. 잃어버렸으니까. 자 일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엔더월드가 있대. 대박이다. 아 설마 물속인가? 아, 나 물속 제일 싫어하는데. 어 일단 아니다. 오 완전 뒤면 우리 집 근처인데? 어 또 깨짐. 세 번 던졌는데 두 번 깨졌어. 봐봐 가뭄비 나무 숲에서 벗어난 우리 집인데? 설마 우리 집 아래. 아니 근데 우리 집에서 던졌을 때 뒤로 갔는데? 뭐지? 이게 그냥 던지는 것보다는 조금 앞으로 간 다음에 던지시기 위해서 좋습니다. 바로 던지면 안 좋아요. 저거 우리 집 근처잖아. 저 나무 딱 그 출발에 뜨잖아. 저 오 뭐야? 오케이.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만든 월드인데 미리 알고 만든 월드가 아니라 우리 집 근처인데. 저 오? 아직도 간다고? 얼마나 가려고? 협곡인데? 여기 정도면 지금 제가 엔더의 눈을 더 야 마지막 거 던져. 뒤로 갔어? 아래로 갔어? 왜 또 이번에 아래로야? 위로 가라 해서 위로 갔더니. 아 미치겠네 이거. 자 일단 엔더의 눈 다 썼거든요 여러분. 보여야 돼 이 정도면 사실. 근데 아플까? 내려가면? 아프겠지 내려가면? 어 물 있다. 여기 온 적 있는데? 방금 내가 잘못 봤나? 횃불이 박혀있는 거 본 것 같은데? 자, 너 왜 인천지대로 활리고 있냐? 뺏고싶네. 뺏었다. 내구성 2. 우리 집에 그리고 보니까 활도 있는데 그 활도 챙기려고 했었는데 깜빡했거든? 활 좀 챙겨야겠다. 여기에 그거 보여야 되는데. 원래 이거 있거든요. 돌이 석재돌이 있거든. 그래서 그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설마 내가 봤는데 또 그냥 지나친 거 아니겠지? 야 이거 옳은가? 아, 이거 제가 확실히 정보를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조금 여기 엄청 옛날에 온 기억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어 이거 우리 집 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저 정도로 광질을 했었고 저 뒤쪽을 했는데 안 나왔다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정보를 확인해 보고 맞는 것 같으면 확실히 그냥 계속 파볼게요. 계속 파보고 엔더의 눈도 구하고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하는 게 찜찜해가지고 조금 그렇네요. 어차피 이쪽이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찾는 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금방 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28일차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엔더월드 가서 엔더월드에 있는 건날개와 철커상자만 훔치고 그냥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을 잡지 않고. 자 다음 차를 더 많이 기대 다음 차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빠빠.